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앉으십시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예. 이렇게 연예인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아니, 교수님, 영광입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의대학교 학원의 간담체외과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포털 베인 잡을게요. 네, 일자 클램프 준비됐습니다. 퍼퓨전 준비됐죠? 네. 해파티 칵테일 제품. 교수님, 그 간담체과는 뭡니까? 그 외과 영역 중에서 이제 간, 담도, 췌장. 아,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분야입니다. 아. 췌장은 이쯤에? 췌장은 안쪽에? 배의 딱 가운데에 뒤쪽에 있습니다. 아, 가운데 뒤쪽. 예. 담도가 어딥니까, 담도가? 담도는 이제 간과 정확히 한번 저를 그냥 제가 아. 네. 간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 아. 갈비뼈 아래에. 그 좀 언더티 좀 입어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담도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아, 그게 담도구나. 예. 아니, 사실 지금 저 우리 그 교수님은 간 이식도 전문이시라고 그래요. 네. 아. 지금까지 혹시 몇 번의 이식 수술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대학교에 와서 한 것만 200케이스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교수님이 이제 간의 전문이시니까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게 괜찮나요? 아니면 하루 폭주하고 며칠 쉬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 나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만 네. 좀 뭐 어려운 질문인데 결론은 없다가 없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주란 없다. 아, 그러면 네. 저 이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차라리 한 잔 술로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한 잔 그러니까 술을... 본인이 걱정되는 거죠. 제가 집에 와서 쫙 씻고 그 호텔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얼음 도르르 해가지고 위스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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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제가 아, 이거 하면서 술을 먹고 정말 깔끔한 거예요, 교수님. 그 한 잔이 진짜 한 잔인 거. 아니, 그렇진 않죠. 아, 예. 진짜 한 잔을 드시는 거라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아, 혼자 네. 먹는 건 왜 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코올 의존증의 아. 네,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깔끔한데. 아, 혼자서 안 마셔야겠네요. 아. 예전에 결혼 이후 이제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급여 통장을 보고 아,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 좀 그래요.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올라가면서 결혼했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뭐 반나절 하루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들을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내고 가족들하고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미안하죠. 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의과대학 6년을 마치면 의과대학 와. 6년을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턴을 1년 하고 인턴을 1년 하고 네. 레지던트를 4년 하고 4년 하고 4년이요? 네. 펠로우를 이제 최소 2년 하고 와, 그러려면 그 과정을 다 거치려면 한 12년 정도를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교수님도 지금 교수도 한번 쭉 돌아보시니까 따져보진 않았는데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저 인턴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인턴 병원 안에서 이렇게 아, 계속 안에서 턴 돈다 여러 과를 계속 돈다. 아, 레지던트는요? 레지던트는 병원에 계속 산다고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아파트. 레지던트. 아, 이게 아
그러면 펠로우는 뭡니까? 팔로우 아닙니까? 팔로우? 나를 따르라? 팔로우 아니고 펠로우라고. 일하는 동료의 개념에서 아마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뭐 레지던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있죠. 지금은 그럼 교수님이 제일 왕인 거예요? 그 교수님. 과에서. 아, 조세 왕이라기보다는 저희 분과만 따지자면은 제가 이제 과장이긴 한데. 아, 과장님이시구나. 보통 그 드라마에서도 외과 과장 정도 과장님. 뭐 내과 과장 이러면 좀 높으신 분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아직 우리 과장님이 올라갈 곳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아니 이제 궁금해서. 아니 아직 이제 그냥 과장님 몇 군데 더 거쳐야 되는 겁니까? 몇 군데가 몇 군데가 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교수가 됐다고 하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느 학문을 계속 이제 체계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이 다 된 상태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럼 문제가 심각하면 계열 병원 같은 데로 보내버릴까요? 참 너무 답답. 잘 계셨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고요? 어땠어요? 뭐 그래도 수치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꾸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식사하고 하세요. AST-LT 52에 72로 143에서 61에서 많이 된 거야. 환자 상태 안 좋으면 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더 있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공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해야 되는 당연한 과정의 일부인 것이고.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아.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를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아, 기증자가? 예, 예.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아. 예. 근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이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아,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Oh, lover. Hold on.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요즘 그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렇지만 의학 드라마라든가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그 하얀 거탑 재밌게 하얀 거탑. 아니 그런 의학 드라마 보시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네. 중간 중간에 가끔 수술실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상당히 실제 상황에 가깝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후배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추울까 봐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잘 자라고. 실제로도 이렇게 합니까? 이불 덮어주고 이런 그런 일이 있나요? 좀 저쪽에서도 웅성웅성 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그 정말 고마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제 펠로우 1년 차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펠로우 일하고 밤에 뭐 한 2시 뭐 이럴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비몽사몽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잠깐 깨어나 보니까 모니터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져 있어요. 와. 누가 해줬어요? 와. 드라마다 드라마. 물론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틀을 누군가가 해줘. 살짝 이렇게 그 포맷을 잡아주고 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짐작은 하는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네. 남겨보세요. 짐작입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기훈이 형이 그때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맞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문자가 미안한데 나 아니야 라고 너무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락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힙호피언스라고. 힙호피언스. 네. 보통 그 의대 동아리에 힙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좀 히포크라테스와 호모사이언스의 정확합니다. 히포크라테스 플러스 호모사피언스를 합쳐서 히포. 거기서 어떤 보컬이셨나요? 아니면? 저는 보컬 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뭐 이제 못하고요. 아니 그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자주 연주했던 힙호피언스의 대표곡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즈 앤 로지즈. 건즈 앤 로지즈. 예. 아 이거 조금 한번 해주셔야 됩니까? 제가? 아 그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살짝 가볍게 그냥. 아, 옛 생각 나시죠? 교수님 사실 지금 뭐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시지만, 예? She got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n everything was the freshest of bright blue sky. 하지만. 교수님, 이게 목소리 톤이 바뀌어. 약간 가느다라면서. 예. 여기 약간 그 교수님도 요즘 부캐가 좀 유행이잖아요. 부캐 이름을 따로 정하세요. 해외 그룹은 그쪽 좋아하시고 국내 그룹은 이승철?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나지거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 하며 키스해 주었네. 교수님, 이거 곳곳에서 막 저기 주변에서 작게 부르실 거예요. 교수님 지나가시면. 버리다고 널 잊지 마라. 아니 그 좀 그 시대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는 과가 조금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인기 있는 과는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정신과, 재활의학과 뭐 이런 쪽이 외과도 좀 많지 않나요? 외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좀 그 우리 외과에 또 많은 좀 그 분들이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한마디 좀 교수님이 좀 하세요. 예. 이럴 때 한번 또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나 좀 저 교수님의 얘기 듣고 한번 좀 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 가졌던 생각을 항상 한번 좀 다시 돌이켜보시고 수술도 하고 또 환자도 직접 보고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힘든 만큼 보람찬. 아, 네, 좋은 얘기신데 이렇게 하면 지원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외과 이행시를 하세요. 외과 이행시? 네. 그러면 저 교수님 위트 넘치신다. 예. 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 과지마, 과지마, 과지마! 좋네. 과지마! 좋네. 이거 교수님이 하세요. 예, 예, 이거 교수님이. 이거 교수님이. 예, 교수님이. 이거 하니까. 이거 줘요. 늦겠죠, 늦겠죠. 교수님, 이걸로. 예. 자,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 과지마, 과지마, 과지마! 딱 좋아요. 네네네. 아, 정말 추억에. 예. 삐삐. 혹시 뭐 지금은 저 안 쓰지만 혹시 좀 그 연락이 왔으면 하는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멜드 40점으로 지금 한 열흘째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멜드 40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 점수 중에 최상위 점수입니다. 아, 그러면 빨리 위급한 상황. 네. 한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기증자 나타났다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그 소식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네. 예, 곧 또 좀 그 수술이 좀 있어요. 유키? 좋아요. 좋아요. 가죠. 200. 첫 번째 힌트 말씀을 하셨다. 그럼 기회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세 번째 힌트 중에 잘 선택하셔서 네. 답을 한 번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맞추시면 200만 원이에요. 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강한 정보에 익숙해져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가르켜 이것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면 정답을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좋습니다. 자, 이제 150만 원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주식이던 이곳의 주재료 속에 영혼이 살고 있어 열을 가하면 영혼의 분노가 폭발해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00만 원입니다. 아, 어렵다. 자, 흔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흥미롭게 구경한다는 뜻으로 이것 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정... 어렵네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팝콘입니다. 아~ 팝콘. 와, 아예 몰랐어. 아, 이게 팝콘 각이군요. 하지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요거라도 좀 잘 하나 뽑으셔야죠. 아, 이게 자꾸 걸리네요. 예, 아, 네. 이게 자꾸 걸리네. 예, 아, 네. 걸렸어요. 이거. 하나 걸리네. 저도 봤는데 요게 계속 걸렸어요. 네. 자, 교수님. 전기 통하는 겁니까? 통하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데. 전기가 통한대, 전기가 통한대. 후. 자, 무선 청소기. 오! 오! 아, 야, 이것은, 이것은. 야, 이거 묵직하네요, 교수님. 와, 이런 날이 오네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녹화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정말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정말? 무슨 수술 받은지 아세요? 좋은 간을 받으셨고 수술이 힘들긴 했지만 잘 끝났어요.